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최서원 씨입니다. 최서원의 옥중서신이 도착을 했는데요. 제목은 너무 그리움이 사무쳐서입니다. 진짜 사무치네요, 내용이.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작년 형 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세 손주들과 딸과 헤어진 지 이제 1년이 되어간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은 오고 첫 손주의 생일은 5월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이들 어린이날 축하도 생일 케이크 한번 못해주는 못난 할머니가 되었다. 그 세월이 이제 8년이 되어 몇 달이 지나면 9년이 되어간다.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횡령하거나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로 나의 삶과 어린 딸과 손주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 전 세계에서 이런 비참하고 인민재판 같은 여론몰이식으로 한 사람을 죽이도록 증오하며 미워하고 어린 딸을 인터폴 수배로 강제 입국시키던 날들은 반드시 후에 잔인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어린이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축하해주는 날이다. 그런데 유라는 감옥에 있는 엄마 때문에 축복받는 날조차 축하해주지 못했고 나는 태어난 어린 손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국정농단 수사 시 잔인하게 나를 몰아치고 삼족을 멸한다던 껌팀. 지금 많은 부분이 진실로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고위직을 꿰차며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다. 언제나 이 병들고 힘든 몸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려는지 5월에 접어들면서 너무 가슴 사무치게 안아보고 싶다. 세 손주들이 보고 싶고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길래 잊지도 않은 비자금 타령이나 했던 안민석 같은 인간 때문에 저주당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 안민석이는 그러면서 법정에 나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변호사를 두 명이나 대동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증인석에 나가 그 거짓을 벗겨낼 것이다. 그가 바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잊지도 않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타령, 은닉재산, 무기거래의 로키드 마틴은 본 적도 그 이름도 안민석에게 들은 게 처음이었다. 왜 국민들은 그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건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어야 한다. 반드시. 좌파들도 그에게 진실되게 무엇이냐고, 그리고 한 가정 어린 손주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뜨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면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쥐구멍이라도 빠져나가려는 술책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아무 말이나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떠들어 나라는 혼돈 속에 빠뜨리려는 것까지 불권한이 아니다. 그 권한을 남용, 오만한 죄를 반드시 물어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는 것이다. 아이들과 딸에게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싶다를 있다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가지 않으면 옥사라도 할 것 같다. 태블릿의 진실과 안민석이의 거짓이 판단된 이상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그 당시 특검팀이 나서서 나의 석방 사면을 요구해 주길 바라고 싶다.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더는 국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길 지금이라도 바라고 나의 무너졌던 삶이 치유받길 원하면서 5월 어린이날이 오면서 가슴에 한이 맺혀 이 글을 쓴다. 아, 이렇게 최소원 씨의 옥중서신인데요. 태블릿 PC가 포렌식 됐고 이게 밝혀지고 그러니까요. 최소원 씨의 억울한 옥살이도 밝혀질 겁니다. 8년, 지금 9년째 대회가 안 되는데 9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걸로 밝혀지는 날이 오면은 아마 국가에서도 상당한 보상, 이런 보상이 있잖아요. 왜? 무죄로 밝혀지거나 억울한 판단으로 옥살이를 억울하게 과도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상당한 액수를 보상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되는데요. 안민석이의 그 거짓말, 300조 비자금 이런 걸로 국민을 호도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다 그러는데 지금 비자금 찾은 게 300조는커녕 300만 원도 못 찾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500개는커녕 5개도 못 찾았잖아요. 1개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왜 최소원 씨는 아직도 감옥에 있는지, 그 태블릿 PC의 이제 포렌식이 끝났는데 이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걸 밝히지 못할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옥살이 5년,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김기춘 등등 쭉 다 억울한 게 나와서 이게 뒤집어질 것 같아서 못 밝히는 건지,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아서 못 밝히는 건지, 그래서 못 풀어주는 건지, 이래저래 최소원 씨는 9년을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민석의 거짓말 다 드러났는데. 아, 이건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인데, 어린이날이죠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구나. 날짜도 이제 모르겠네.
이 글을 쓸 때는 5월 1일인데 최소원 씨가 감옥에서 이 글을 쓸 때는 어린이날이 며칠 남겨놓고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제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에 최소원 씨의 옥중 서신을 보니까 더 가슴이 미어지네요. 아,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재명 같은 사람은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개선장군이 되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밝혀보려고 선관위 발표가 이상하니까 선거인 숫자 맞추려고 몰래 카메라 설치했는데 그건 제가다 구속시키잖아요. 그건 금방 구속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몰카로 그런 공작범을 한 그 최재형 목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최소원 씨는 왜 9년을 이렇게 옥중에서 풀어주질 않고 있는지, 사면은 못해지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왜 안 하는지, 최소원 씨가 나오면은 머리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할까봐 그러는지.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붙을 거고. 그럼 여러 가지 태블릿 PC에서도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이게 지금 뭐 피해를 볼 사람이 많은가? 그래서 못 풀어주나? 아, 참 어지럽네요. 우리나라의 법치 시스템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진짜 머리까지 어지러워지네.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하소연을 하시네요. 민석에 대해서. 모쪼록 감옥에 계시지만 전에 듣겠죠. 제 목소리를 정유라한테 들을 수도 있고. 희망을 잃지 말고 몸 잘 추스리면서 좋은 날, 복수의 날을 기다리시죠. 복수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보상 받으실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기다리십시오. 국민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